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요새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세계적인 재유행을 가져온 이 인도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혹시 국내에서도 이게 주력 그 바이러스가 돼서 확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관련된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하나하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했던 영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다시 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90% 이상이 델타 변이 환자입니다.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인도와 밀접한 교류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 영국은 방역 규제를 완화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주리주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주리주 의료법인 콕스헬스 CEO는 앞으로 미 남부와 중서부 지역 등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 대부분이 델타 변이로 인해 현재 미주리주가 직면한 것과 같은 확진자 급증 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바이든 대통령도 이들 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The Delta variant can cause more people to die in areas where people have not been vaccinated. Where people have gotten the two shots, the Delta variant is highly unlikely to result in anything. 영미권 이외에도 최근 신규 확진자가 두 배 이상 늘고 있는 러시아 역시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고 포르투갈은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WHO는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는데요. The whole situation is so dynamic because of the variants that are now circulating and as you said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결국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리포트를 함께 보셨는데 한 가지씩 좀 쪼개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우세종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이제 최근에 델타 변이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국내 언론들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멘트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델타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근거는 어떤 것이죠? 왜 없냐면 네. 제가 항상 이제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금방 또 그 과거에 있었던 일 잊어버리세요. 자, 가을에 영국 변이, 그러니까 알파 변이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국내 언론이 똑같은 보도를 했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요? 작년 가을에, 예. 작년 가을에 영국에서 확진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흔히 당시에는 영국 변이라 그랬죠. 지금 알파 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영국 변이, 알파 변이가 등장을 하면서 영국 변이, 알파 변이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우세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 조만간 영국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혹은 미국 등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확산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백신이 없었던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우세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수준의 해외 유입자 격리 조치로 국내에 우세종이 되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다가 그때 상황과 덧붙여져서 지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30% 정도가 백신 접종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방역 상황도 그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상황이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주도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걱정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다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지 않은 이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관리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우세종이 네. 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때 당시에 영국은 어땠었죠?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자, 예. 그때 영국도 참 본산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영국을 사실상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 때문에 영국과 교류가 많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도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예. 퍼졌죠. 자, 그래서 영국 정부가 12월 8일부터 화이자 백신, 1월 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격적으로 접종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포함한 많은 언론과 또 일부 전문가들이 영국 변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개발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었죠. 결과를 까보니까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격적으로 접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영국 변이 잡혔잖아요. 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처음에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공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영국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다 백신 접종으로 제압이 되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본산지가 인도입니다. 원래는 인도 변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인도조차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방역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인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인도 상황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항상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면 보도에 어떤 문장이 따라오냐면요. 전염력이 강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려는 어떤 우려를 말하는 걸까요? 예, 제가 이제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오늘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언제 저희들이 한번 시간을 내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통째로 한번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제한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상당히 유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변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변이가 D614G라고 하는 변입니다. 이 D, 즉 이 변이는 예전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은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산이 많이 된다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주요 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델타 나오고 델타 플러스 나오고 알파 나오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한 이후로 최초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정말 확산이 빠른 변이, 그리고 전 세계를 상당 기간 동안 지배했던 우리나라도 거의 100%까지 갔던 게 D614G라고 하는 이 변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변이들은 하나같이 스파이크 단백질, 즉 돌기에 일어나는 변인데요. 이 돌기는 약 1273개의 아미노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는 네 개의 중요한 그런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확산과 관련해서 매우 유리한 D614G 변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T478K라고 하는, 그러니까 478번째 아미노산에 변이가 있는 것, 또 452번째에도 중요한 변이가 있고, 또 681번째에도 변이가 있는, 그러니까 델타 바이러스 인도 변이는 이 네 개의 중요한 변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도 L452R이라고 하는 변이는 수용체에 결합력을 높여줍니다. 수용체에.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바이러스가 아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681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수용체에 바이러스가 결합을 하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에 어떤
어떤 잘림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잘라져야 되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데 이 잘라지는 것과 관련해서 유리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681번째에도 그런 변이가 생기면 훨씬 침투가 잘 된다는 거죠. 또 이런 네 개의 변이들이 생기게 되면 스파이크 단백질에 여러 개의 항체가 만들어져서 달라붙게 되는데 이런 변이들이 생기면은 이런 항체들이 잘 들러붙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비교적 세포에 침투하는 게 용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산 잘 되는 것 갖고 있죠. 붙는 거 수용체에 잘 붙게 되죠. 잘 붙어서 잘 들어가죠. 이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는데 강 기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델타 변이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델타 변이가 확산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것도 기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기후일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이가 굉장히 지금의 델타 변이처럼 위험해서 잘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지 못했다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바이러스가 마스크를 뚫을 것 같지만 마스크를 못 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잘 하시면은 델타 변이가 아니라 델타 변이 할아버지가 와도 마스크를 못 뚫는다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검사 역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통제가 된다는 거죠. 저도 앞으로 델타 변이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 있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마스크와 진단 역량 여기에 더해서 아주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배종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백신은 이런 바이러스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속도감을 높이게 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를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백신이 없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방역당국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은 네.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관련된 질문 제가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 T478K 452 681 이런 부분에 변이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더 치명적일 수 있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을 좀 주실까요? 아, 예. 우선 많은 분들이 또는 많은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도 더 많이 생기고 또 사망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더구나 델타 플러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영국의 상황에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잘 보호가 되고 있고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주로 감염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에게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상황도 사망자는 많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에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에게 100명이 생겼을 때 사망할 수 있는 사람하고 만 명이 생겼을 때 사망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당연히 그 숫자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가 확산이 용이한 특징은 갖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가지고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사망자도 많이 나오겠죠. 등달아서 비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확진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은 있지만 그 확진자가 많이 생겨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확진이 되고 역시 희생자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백신 접종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확진 상황도 막기가 어렵고 변이도 막기가 어려우면서 네. 결국 희생도 막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이 계속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점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와 교류가 많았던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이 전 국민의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한 1,300만 명 정도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만 명 이상의 지금 확진 환자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면은 당연히 사망자 숫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이상합니다. 제가 그 영국의 사망자 숫자를 지금 주별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서 만 명 이상으로 확진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주별 사망자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 또 변화되는 상황이 생기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5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사망자 숫자가 100명대에서 지금 예. 수십 명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사망자 숫자가. 왜 그러냐면 영국은 백신을 접종한 80% 안에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거든요.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2차 중심으로 거의 90% 이상이다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300만 명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백신의 중요한 효과입니다. 자, 설사 우리나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80% 이상이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거나 혹은 사망자가 늘어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설 교수님이나 제가 백신하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의 얘기를 요약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염력이 강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 당연히 확진자가 늘 수 있고 비례해서 위중증 환자 수가 늘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고령층이나 위험군이 보호가 되면 백신 접종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 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백신을 맞아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수록 우리는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우면 백신을 더 빨리 대량으로 접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만 확실하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접종이 되면 바이러스가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고요. 바이러스가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변이 바이러스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남는데요. 한 가지는 마스크를 잘 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단 역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세종이 될 수 없다라고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해외 유입 입국자들도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7월이면은 어쨌든 백신 접종 한 사람들 야외에서는 마스크 벗게 되잖아요. 이게 좀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거나 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 더 우리 생각보다 우세종이 되거나 할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필요는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기조는 유지하지만은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도 2차 접종을 마친 분들만 하더라도 55에서 60%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실외, 실내에서 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는데 실내는 다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는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대로 두었는데 실내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 조항을 다시 부과를 했습니다. 더더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2세부터 15세, 즉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사회의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 언제나 학교가 위협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학교가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의 바이러스 밀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접종 상황이 좋아지면서 전국가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을 일부 해제했는데 바이러스 상황이 나빠지니까 실내는 마스크를 쓰도록 했지만은 학교도 상황이 나빠졌다는 거죠. 왜냐면 학생들은 또 백신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동시에
12세부터 15세까지의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목적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정에 다시 감염을 시키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7월이 되면은 실외에 마스크를 쓰는 것을 어느 정도 해제하려고 한다. 저는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스크와 진단 역량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를 잘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생각을 예. 갖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 불안이 있다는 거죠.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는 다 강한 조치로 가고 있고 다 지금 상황이 나빠서 관리를 한다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 예. 이런 국민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 불안이 실체화되느냐 실체화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국민 불안이 있는데 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다소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방역 조치 완화와 관련해서 속도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정부도 그 선례를 보면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백신이 아무리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 끝으로 강 기자에게 이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보도들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목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뭔가 인류의 위협이 되고 치명적이고 뭔가 그런 식의 느낌을 준단 말이죠. 언론 보도 행태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예. 불필요한 불안감,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전달을 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불필요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보도가 이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냐면은 백신을 접종을 해도 혹은 백신 무용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우면 백신을 더 공격적으로 접종을 하고 백신을 더 백신 수용성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도 태도를 바꿔야 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과학에 기반을 둔 보도입니다. 그 아침에 제가 어젠가요? BBC에 기사 공유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BBC 언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 위주로 예. 의견을 배제하고 기사를 쭉 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지은 아나운서가 이제 저희 팀에 BBC 언론의 델타 변이에 대한 기사를 보내줬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좀 긴 기사입니다. 예. 그러는데 첫째 하나, 굉장히 심층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과학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상당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과학의 입각에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이 기사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코멘트를 달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기자들도 상당히 본받을 만하다. 상당히 기사가 잘 됐다. 그런 제가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행태에도 상당히 귀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우리 언론인들도 상당히 좀 각성하고 좀 뭔가 좀 생각할 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